여기도 안방 앞쪽에 마당이 있는데요. 네. 마당에 여러 뭐 열매들이 많더라고요. 과일들이 보이던데. 가을은 성류. 갑자기 이름이 나오세요. 뭐든지 물어봐요.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성류예요. 성류. 성류. 성류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한번 가보자 저 아사장에.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정원이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정원이라고는 안 썼고 그냥 발코니. 넓지 않아도 괜찮은데? 예. 이봐봐, 이거 오이래. 오이? 어. 아니요. 이거 노각이라는 거야. 잠깐만. 와, 저기 호박. 호박. 호박이다. 우와, 호박. 된장찌개 끓일 때요. 어. 된장찌개 장장장 끓여가지고. 아, 수확한 거. 현종아, 네 옆에 있는 그거는 먹고 뒤에. 성류. 아, 오, 예쁘게. 오늘의 성류의 계절. 모두나 노래를 와 쪼개놔요. 이게 이게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성류가 네, 익으면은 벌어지잖아요. 아 이게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게. 익었어 이거 익었어. 손으로 가을은 성류의 계절. 다 외웠네 벌써. 중독성 있는데. 오. 이거 다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심어 먹지? 아 그거를 먹는 거예요? 아 그거를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 가을이 아닌가 봐요, 아직까지는. 아, 이거는 정말 가을은 성류의 계절인데. 아, 이거는 좀 심하다. 여자한테 진짜 좋은 거잖아. 그래. 와, 귤이다, 귤. 오, 이건 귤이고. 아니, 귤이 어떻게 해요? 서울 쪽에서 열리지? 달려요. 우리 사과인가요? 네, 사과입니다. 와, 저도 조금만 원래요? 조그만 사과입니다. 아, 조그만 사과가 있어? 네. 아기들 가서. 대추 같아, 대추. 한세는 왕대추 같아. 얼마 같아? 얼마 같아? 쉬어? 아니, 한 개 가죠. 딱 씻는 식감 뭐 큰 대추인데 내가 사과다는 보여준다. 내가 사과다. 야, 대추 아니야. 대추 아니야? 나 사과다. 이거 딱 보여줘. 그냥 그래가지고. 어우, 귤 냄새 너무 맛있겠다, 그지? 아니, 이거는 그러면 집 베란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와, 말도 안 돼. 어때요? 달다. 이게 어떻게? 나도 좀 하나 먹어보자. 귤이 딸지. 달다. 나 이렇게 커플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 금방 딴거 먹어봤어? 아, 너무 재밌다. 딱 따가지고 먹는다는 게. 아, 참.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그릇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자, 안에 일단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와, 지중해 디자인 같지. 그래도 이제 도움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요리를 오늘 해줄. 와. 예. 밥을 짓기, 일부 짓기 재료들이 지금. 예. 가지런히 손을 잡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저기 청춘들한테 네. 드려야 할 밥상은 정말 내식으로 꿀꺽꿀꺽 입맛 없는 맛을 꿀꺽 돌아가서 꿀꺽 먹는 꿀떡밥상이야. 꿀떡밥상. 일단. 멸치가 있네요. 내가 멸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멸치를 가지고 밥에 비벼가지고 묵은지를 싸서 네, 줄거리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싸야 돼. 그래야지 맛있어. 아, 먹는 건데. 또. 그리고 선생님, 저 지금 이거 떡갈비라고 그랬는데 떡갈비면 떡갈비이지 뭐 LA 떡갈비. LA 갈비를 갖다 다 가져. 양념해 갖고. 꼬들하겠네 그. 그럼 더 맛있지. 갈비. LA 갈비. 붙어 있다. 아, 근데 그리고 요 사실 이 게는 살아있는 건데 이걸 게장은 무침 게장을 할 건데 급냉을 시켜야 돼. 양념 게장? 양념 게장. 아, 양념 게장. 얼어갖고 사작사작 살얼음 잡히니까 아, 네. 맛이 또 기가 막히죠. 네. 그럼 이 보리새우. 네. 이제 된장찌개. 된장찌개에다 보리새우를 넣으면 이게 푸석해요. 거기다 이제 총각한 잘못 탁 얹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국수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 김치찌개 오늘 그 어머니 코스 김치와 만나서 먹어 꿀떡국수 말씀을 너무 아까 하셔 말이 맛있다 말이 맛있어.
형, 좋은 거 선생님도 같아. 술을 좋아하시네. 아, 감근술이니 감근술이. 여러 가지 재료에 이걸 오늘 오픈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오픈하시는 거예요?